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무료 방송을 그동안 이번 주에는 제가 일주 특강 때문에 그 무료 방송이 지금 못 하고 돼 있죠.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잠깐 동안의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중국 수혜주 어제 뭐 오늘 뭐 미사일을 발사했든 말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나 오늘은 강력하게 또 어제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조정했다가 예, 또 누가 이렇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강력하게 어제 장대 음봉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오늘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또 누가 사요? 외인들이 약간 강력하게 1000억 기관이 898억. 그럼 어제는 뭐한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떨어진 건뭐한 거예요? 쉬운가요? 그럼 개인들은 지금 돈벌수 있는 길을 또 예, 조정받을까봐 겁나서 다 팔고 도망가지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래서 개인들은 돈을 벌기 힘들 거고요. 또 하나, 오늘 그, 우리 유리원이 이번에 일주 특강에 들어온 분들의 계좌를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총수익률이 지수가 코스닥이 자그마치 800포인트가 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얼마냐 하면 2,500포인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40%. 이 계좌를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예, 주식을 몰라서 주식을 매수하면 돈을 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보면 주식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저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저는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이라고 주가가 싸다는 이유, 아, 깡통이 안날 거야 라고 주식을 사는데 사는 종목들을 갖고 한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냥 본인이 샀으면 좀 괜찮은데 본인이 사지 않고 추천을 받아서 온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제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손실이 눈덩이처럼 나 있고요. 뭐, 그죠? CNS 자산 관리, 이런 거에서 테마 본다고, 뭐, 어떡해요? 테마 한다고, 뭐, 사서, 깡통,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테마주 한다고 왕창 바닥이라고 샀다가 그야말로 깡통으로 갔고요.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죠.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주식이 괴롭고 정말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아이리 소스 뭐다 이거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예. 뻥 달라가고 과거를 보면 정말 예? 나쁜 종목들 그다음에 정말 부실 종목이 수두룩하게 들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합니까, 이걸? 크루셜텍, 진짜, 바닥이라고 샀더니, 어떡해요? 바닥이 아니라 땅굴로 들어가 버렸죠. 바닥이라고 샀더니, 올라가는 척 하더니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요. STN스 그룹, SNT 그룹, TC 그룹, 어떡해요? 예, 얘네들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역시 다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또, 예, 서원인텍. 예,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눈덩이처럼 터지고 있고요. 그나마 나은 게 뭐죠? 제주항공입니다. 제대로 들고 있는 게 제주항공입니다. 예? 이거 하나 들고 있고요. 또 간다고 현대백화점 들고 있으면서
예? 현대백화점 들고 있으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왔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좋은 종목은 다 버리고요. 이마트, 그죠? 신고가 가고 있는데. 얘가 왜 갈까요? 예? 신고가 가고 있고요. 신세계, 왜 갈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차트로 간다고요? 예? 차트가 여러분을 돈 벌어준다고요? 얘가 그냥 차트로 갔을까요? 얘가 어떻게 신고가를 내고 가죠? 근데 현대백화점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이 돈을 못 봐서 못 가는 거지, 그게 그 손실을 크게 준 이유가 뭐죠? 그리고 2년 동안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수익점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전부 바닥 종목만 사서 들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봐서. 가슴이 벅먹해지면서 아, 템플턴 전문가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 신화 콘택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좋은 건지. 예? 신화 콘택 바닥이라고 샀는데 땅굴로 다 들어갑니다. 너 돈 좀 보냐?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도 안 봅니다. 그죠? 얘는 그래도 돈을 지금 보는데도 주가가 얘 실적이 부진했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죠.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주가는 회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두박질 쳐가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나 있고요. 골프존 정말 답답하죠. 이분이 얼마나 답답한지. 예? 이 골프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붙들고 있어서 본전 줄 거라고 개미들만 버글버글하고 다 팔고 돌아가서 잘 모르는 CKH 중국 기업 분석도 안 됩니다. 예? 분석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본전 줄 거라고 붙들고 있는데 한없이 떨어져가지고요.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누가 상승했나요? 중국 수혜주들이 아우성났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정말 그랬을까요? 한국 화장품 어제도 샀죠. 어떻게 됐어요? 제조업 뻥 나가고 화장품 나가고요. 수익 깔고 가고 들고 가고 화장품 제조는 더 날라가고요. 예? 이런 걸 사야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예? 제조는 더 나갔죠. 그것만 갔을까요? 예.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이 저한테 무료 방송을 하는데 전문가님 귓속말로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이거 팔아야 되나요? 떨어지는데요. 뭘 팔아요? 좋은 종목을. 아 여기서 조정받으니까요. 사기를 여기서 샀는데 가다가 조정받으니까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아우성 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신고가에서 수익이 얼마 났어요? 벌써 이게 얼마 나갔나 이때 산 사람이. 여기서 샀는데요. 그죠? 벌써 뭐요? 116%입니다. 그럼 처음 산 사람은 여기예요. 얼마나 쓸 수익이요? 예. 네. 229%입니다. 처음 살 때 그럼 여기서 샀고요. 나중에 여기서 또 추가 샀죠. 계속 추가 샀어요. 이때도 샀지만 여기는 결정적으로 산 게 뭐냐면 대주전자 임원들이 주식을 사더라고요. 어? 실적도 괜찮은데 주식수 산다? 이건 좋은 일이다. 더 사라.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200몇 프로가 났는데 계속 이거 산 자리예요. 지난번에 조정하고 내려와서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 그래서 더 사라. 더 사라 더 나가버리죠. 오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고 중국 수혜주들이 오늘 게임주가 나가면서 웹젠도 신고가입니다. 제가 다 사서 들고 간 종목입니다.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그럼 OLED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누구예요? 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시노펙스? 네. 시노펙스? 또 신고가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전부 바닥 종목만 산다고 그러면 계좌가 뭐가 돼요? 실적이 부진한 계좌 종목들을 매수해서 바닥 종목이라고 잔뜩 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들고 왔는데 손실이 뭐죠? 수익이 아니라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40%.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가는 종목은 사보지도 무서워서 사보지도 못하고 바닥 종목만 죽으러 샀더니 더 땅굴로 내려가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무슨 일이에요? 오늘 뭐 예, 중국 수혜주들이 갑자기 또 지난번에 단체 관광 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두토가 또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시작해서 지금까지 팔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사야 되는지는 모르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힘듭니다. 그래, 애경유화가 어떻게 됐나요? 애경유화 너무 올라가서 잘라야 되나요? 애경유화가 너무 올라가서 잘라야 되나? 제가 이거 강의를 했습니다. 유료방송에도, 무료방송에서도요. 여기서 제가 추운 11월 3일날 추천할 때 마이너스 27% 빠졌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비중 지키고 맞짱 떠라. 또 갑니다. 예, 삽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박스권이다 또 사라. 또 올라갔습니다. 박스권이다 또 사라. 지난번에 그래서 액면 분할하고 또 나왔을 때 또 추천해서 또 나가서 또 샀습니다. 지난번 그래도 우리 유료원이 뭐예요? 좋은 종목이다. 더 사자. 아내가 500만 원 줬습니다. 나보고 주식 사보라고 이제 단타 안 하고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500만 원을 보너스 줬더래요. 주식 한번 사보라고. 그래서 여기다 또 500만 원 또 샀습니다. 지난번에 나갈 때 또 샀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또 나가지요.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여기 지금 27% 빠진 것까지 계산했어도 이부 우리 유료원들은 주사고 처음 산 사람도 얼마요? 엄청납니다. 160%가 넘었습니다. 파나요? 주식을 갖고 가는 방법을 모르면 맨 부실 종목만 붙들고서 바닥이라고 뭐 중국 기업 CKH 사가지고 분석도 안 되는데 매수했다가 박살나서 수익은 저 밑으로 갔고요. 오늘 강력하게 나는 게 뭐가 나왔어요? 또 고롱 고롱 인도. 아이고 무섭습니다. 자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참 답답해서 제가 예, 할 수 없이 오늘 그러면 그래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JCN. 이걸 급등주 먹으려고 샀을까요? 천만에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급등주를 먹으려고 산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꾸준히 사서 지금까지 들고 온 겁니다. 떨어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팔았나요? 기업이 괜찮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들고 가보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 생기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 보려고 한 것뿐이 없습니다. 얘가 돈을 못 버나요? 돈 잘 벌잖아요.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나 사지요? 예, CKH 어리 한번 보자고요. 너 돈 잘 버냐? 적자. 또 뭐예요? 여러분이? 예? 골프전? 골프전 잘 벌었나요? 그나마 이건 좀 낫지요. 뭐죠? 실적이 부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뭐예요? 이런 종목 들고 와서 참 깡통 났대요. 무슨 테마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깡통. 예? 왜 이런 건 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면 좋은데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자꾸 매수해가지고 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크루셜텍. 그러면서 사장이 나와서 광고를 막 들이때려요.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특허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식 사는 걸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죠. 아휴 끔찍합니다.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은 더 컸고요. 아,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 예,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아, 너무 올라와서 전문가님 괜찮아요? 사도? 예, 사도 괜찮아. 좋은 종목이야. 돈 벌어. 뻥 나가버렸죠. 하, 여기서 추천 나가니까 우리 유료원들이 놀래가지고요. 전문가님 이거 사도 돼요? 아니 이까짓게 여기서 이거 얼마나 올랐다고 그래.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가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우와 깜짝 놀래버리죠. 이것을 다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전부 바닥 종목만 산다고 밑에 기는 종목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부 땅굴로 내려오고 지하 1층 지하 2층 내놨고 총순이 마이너스 40%. 여러분 투자를 배우지 않은 한 이길 수 없습니다. 바닥이라고 사서 부실 종목을 바닥이라고 사면 땅굴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여러분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종목 진단 나오면서 이번에 일주 특강으로 와가지고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야 참 템플턴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책임이 상당히 크다.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추천받아서 여러분이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죠. 한국 콜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왜요? 돈을 벌고 이번에 실적 부진했다가 어떻게요? 예, 다시 열리니까 오늘 강하게 나가죠. 한국 화장품, 예, 에이블,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이블 CNC, 또 뭐요? 모두 투어, 예? 시노펙스, 코오롱 PI, 코오롱 인도, 우선 뭐 이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 라겐나, 뭐 끝도 없어. 좋은 종목 사놨더니 맨 바닥 종목만 사다가 손실이 너무 커져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죠. 예. 일주 특강 때문에 뭐 정신없이 지금, 예.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주도주를 잡는지, 어떻게. 이미 VOE들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됐기 때문에 늦게 오셔도 볼 수 있는 그런, 예.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이런 종목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워서 못 샀죠. 우리는 이렇게 사서 지금까지 고용을 들고 와서 참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아니 샀는데 아직도 가요. 계속 사서 들고 갔는데 아직도 갑니까? 네, 아직도 갑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격 났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전력 사야 됩니까? 뭘 사요? 사기는요? 아직 힘듭니다. 돌아설 때까지 사면 안 됩니다. 돌아설 때까지 사면 안 된다. 땅굴로 내려갔지. 돌아설 때까지 팔았는데 돌아설 때까지 사면 절대로 안 된다. 손실이 얼마나 났을까요? 수익 난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죠? 수성이 돌았을 때까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수성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매도하고 나서 하한가까지 이렇게 박살나서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우면 어떻게 된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가져갈 수도 있다. 종목을 벌써 예, 백몇 종목을 샀는데 수익 난 종목은 손으로 꼽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손실이라서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40%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요? 차트만으로 다 이긴다고요? 첫째가 뭐죠? 기업의 분석은 첫째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템플턴이 그래서 수 없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유료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지금까지도 유료방송 들어온 사람은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우리 유료원이 와서 제일 먼저 깡통난 종목이 위노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현대상선. 감자에다가 증자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없어진 핫텍. 지난번에는 우리 분이 와서 GD? GD 들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뭘 어떻게 잘라야지. 부실기업이잖아. 부실기업을 받아갖고 왔잖아. 돈을 봅니까? 뭘 봅니까? 아무것도. 또 KR모터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생각해 돈을 버는지 한번 봐봐요. 돈 한 푼도 못 벌잖아요. 차트만으로 여러분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아휴, 이게 몇 프로 빠진 겁니까? 물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투자는 처음부터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다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올 거냐고요. 아, 나는 10만 원만 사서 괜찮다고요? 주식을 10만 원 사갖고 돈 벌기 위해서 주식 사나요? 좋은 주식을 저축을 한다는 생각으로 은행에다 가장 투자자로서 가장 나쁜 방법이 뭐죠? 은행에 저축하는 거. 그 돈 갖다가 좋은 주식에 사놓으면요. 알아서 지가 돈을 벌어줘요. 그것이 진정한 정석으로 가는 투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부자가 저절로 시간여행만 하면 되는데 못 참아서 안 돼. 떨어지는 종목 더 사서 안 돼. 그죠? 올라가는 종목 사람은 떨어지는 종목 더 사서 안 돼. 부실 종목 본전 줄 거라고 악착같이 추가 매수. 어느 종목이더라? 아, 우리 유리원이 진짜 추가 매수해서
DT. 와. 50% 손실 났어요. 제 방에 왔는데 이걸 사가지고요 피라미딩을 네 번이나 했대요. 손실이 50% 났어. 그러니 돈이 얼마나 잃은 거냐고. 에?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죠. 어떻게요? 무료 방송에도 신규 상장 종목 어떻게요?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날려버려라. 그런데 못 날려버리고 이걸 모르니까 피라미딩을 해서 자꾸만 본전 찾으려고 2천만 원 또 사고 2천만 원 또 사고 2천만 원 또 했니. 손실이 50%면 얼마예요? 몇 천만 원 날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탱이처럼 터지면 여러분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엔 또 뭐죠? 예, 우리 10년 동안 플랜티넷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지 마요. 사는 방법을 몰라요. 정말로요. 답답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플랜티 예? 10년 동안 얼마요? 10년 동안 몇 번? 네 번을 물타기 해서 마이너스 55% 들고 왔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카카오를 사서 90%를 몰빵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자리에 언제 왔냐 하면 이때 왔습니다. 여기서 샀대요. 15만 원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90% 샀어요? 아니 그냥 네이버가 100만 원 가면 얘는 30만 원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샀다는 거예요. 아, 실적이 부진한데 무슨 그걸 갖다가 90%를 몰빵해요. 여기에 작년 금년 예, 2월 달인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아, 이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팔지 말고 들고 가봐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본전 왔다가 내려왔죠. 16만 8천 원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더 사야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식 투자를 배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 개인 투자자들은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정석 투자를 배우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갈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좋은 종목이 여러분을 수익을 크게 만들었을 때 크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못 가는 종목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가져갔을 때 기다렸다가 부실 종목이 아닌 괜찮은 종목인데도 주가가 떨어질 때 들고 있다가 상승할 때 다시 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서서히 수익은 커지고 손실은 줄어드는 건데 다 개인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이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투자를 정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정석 투자란 어떻게 하는 거다?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죠. 올라갈 때 사고 여러분이 투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당장 바꿔야 될 게 뭐죠? 올라가는 종목은 사도 떨어지는 종목은 사지 마는 거로 한번 주식 투자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죠? 이번 주에는 무료 방송이 없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